오늘은 이제 그 수분통을 샀어요. 저번에도 수분통을 샀었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신형이에요. 신형. 현대 의료기기죠? 아, 의료그죠? 그래서 이제 예전 거는 이 고무 바킹이 이제 없었죠. 그래서 흘러내렸죠. 근데 요즘에 이제 신형은 조금 비싼 대신 7,000원이에요. 2,000원인데 7,000원. 그쵸? 5,000원 비싸죠. 5,000원 비싼데 이 고무 바킹이 있어서 이제 흘러내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바닥이 네모내서 이제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생겼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들어있네요. 제가 이제 불면증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불면증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밤에 이제 깰때 이제 소변을 누르고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잠을 못 자요. 그다음에 문제가 깨서 소변을 보고 이제 걷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으면 이제 그죠? 걷고 그러면 이제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변을 여기다 이제 유광이죠. 옛날로 치면 옛날 저희 조상님들도 유광을 썼죠. 밖에 나갈 때 그죠? 뭐 하니까 옛날에 호랑이 잡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아, 고무네 확실히 이 고무 느낌이 나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이제 눈금 눈금이 있고 여기는 이제 잘 보이게 눈금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1리터까지 그리고 이것도 마개도 이렇게 돼 있고 확실히 고무 재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을 따라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 영상이 이제 마지막이죠. 이렇게 물을 채웠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환자가, 그쵸? 불면증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 닿기가 이제 수월하지 않은 게 조금 단점이네요. 힘을 줘야 된다는 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네요. 약간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커브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죠. 힘을 줘서 닫아야 되고 이제 밑으로 해볼게요. 흘리지 않죠? 만약에 예전 거라면 이렇게 거꾸로 놓거나 옆으로 이렇게 놨을 경우에 소변이 옆으로 줄줄 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새지 않네요. 확실히. 그쵸? 그쵸?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이래요. 어디서 사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아래 보시면 이렇게 V 표시나 뭐 더보기 표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저는 항상 올려놓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그 광고가 저한테 들어오면 위에 상단에 유료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내돈내 산이다. 그쵸? 제가 쓰려고 산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광고 많이 들어오면 좋겠죠? 근데 아무래도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광고가 거의 안 들어와서 대부분 99%가 내돈내 산이에요. 뭐 저놈은 맨날 이제 물건 사서 광고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절대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손잡이도 괜찮네요. 그리고 넘어지는 것도 이렇게 세게 하면 넘어지지만 예전처럼 예전에는 어땠냐면 이거 같았어요. 이 동그랗게 돼 있어요 바닥이. 그래서 이렇게 이 보시면 살짝만 해도 이게 넘어가려고 하죠. 근데 밀리면 밀리지 안 넘어가죠. 이 동그라니까 살짝만 해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옛날 거는 디자인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밑에가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하면 넘어가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고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 오래 쓰다 보면 밑에 소변이 말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 달 정도나 뭐 3개월 정도에 이제 쓰고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주물러서 밑에 있는 이제 굳어버린 거를 이제 떼어낼 수는 있는데 오래되면 침착돼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소변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버리고 새로 이렇게 해도 냄새가 나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진공으로 하면 냄새가 안날것 같지만 그 풍긴다고 하죠. 풍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용해보고 오늘 이제 소변통 개봉기. 그래서 불면증 가지신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불면증을 우습게 생각하고 저왜 소변통까지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면증 안 걸린 사람 입장이고 불면증 걸린 사람 입장은 이 소변통을 보는 순간 아 저거 사야 돼라는 생각이 확들 거예요. 여성분들도 편하겠죠? 이렇게도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쵸? 여성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서 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눕혀놓고 볼일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눕혀놔도 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